두 번째, 그럼 민주당, 우리 지지층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 요즘 뭔가 답답하고 눈물만 나고, 뭔가 자꾸 이게 국회에서 180석 얻으면 뭔가 그냥 새로운 세계 개혁이 막 그냥 눈앞에, 와,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이런 기쁨을 느낄 줄 알았는데, 계속 뭔가 부동산 빵 터지고, 지지율 깎이고, 박원순 시장님 뭔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다 보니까,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위기감에 있어요. 근데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저들이 국회를 열지 않고 저렇게 밖에서 민기적거리는 거는요, 국회를 열면 자기네들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은 이럴수록 국회에서 빨리 본인들의 개혁 정책을 밀어붙여라. 민주당의 승부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언론과 싸움의 장터가 되면 안 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입법과 개혁으로 승부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저들은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도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야단치면 안 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께 답을 드리면 민주당 응원하면서 힘 믿고 빨리 가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눈치 볼거 없다. 힘은 국민들이 이미 줬다. 공수처 필요하다는 공감한다. 그래 민주당 서둘러라라고 국민들이 응원하고 압박하면서 빨리 가라 미통당에 욕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요청하지 않느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시간을 좀더 주고 싶지만, 니들이 지난번에 한 달씩 개원 늦어갖고 대통령 연설을 못하고 했잖아. 죗값이 있으니 이제 좀 따라와라. 라고 얘기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정치는 의외로 겉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명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쪽에서 지금 너무 좋아요. 부동산 여기저기서 뭐 아우성거리고 뭐 언론 뭐 경제지들 문재인 정부 때리기 좋습니다. 이 시민들 나랑 아무 상관없지만 종부세 올라간다 그러면 월세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자기 세금도 올라갈까 봐. 근데 물론 관계가 없지만 언론이 교묘하게 종부세를 올리면 그 책임은 월세나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다는 연쇄 소리. 반응을 일으키면서 계속 모두가 세금이 올라가면 아, 국민들 핏발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쫄 필요 없어요.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법안 홍보전도 많이 하고 국회에서 왜이 법을 통과돼야 되는지 당위성을 얘기하고 정말 저는 민주당은 이번에 하늘이 주신 천원의 기회를 타고 나서 180석으로 어떻게 갖고 국정을 운영해 봅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지자들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해? 하지 마세요. 세요. 정말 세기 때문에 저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과거의 민주진영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비바람? 그냥 맞아줘요. 그냥 비아냥거리시는 분들, 아유, 민주당이 끌고 갈 힘이 없나 봐요, 겁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요? 민주당이 지금 막 끌고 나갔었으면 쟤들은 독재라고 외쳤을 거고, 혼자서 난리 친다고 해가면서 그렇게 되면 여론이 뒤집어집니다. 그 여론이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끌고 가려고 정말 조심스럽게 힘내고 있는데, 기운 빠지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들 맙시다. 우리 대표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맞을 때입니다. 총선 끝나고 대승을 했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 민주당이 지금은 맞을 때예요. 맞을 때잘 맞으면 돼요. 맞을 때안 맞으려고 하지 말고 맞을 때잘 맞고 견디고 그잘 맞은 매를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화제를 하나 좀 전하려 보면 이낙연 총리가 해봐야 내년 3월까지밖에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년 3월까지 이낙연 총리가 하고 대권 후보 뭐 나가고 그러면 당대표로 사퇴하면 이해찬 한번더 하면 돼요. 비대위. 왜냐면 선거하면 이해찬입니다. 아니 그때 그 이해찬 할 수가 대표가 있나요? 있죠.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대위에서 꾸리면 그냥 추대를 하는 그런 건가요? 추대로 하는 거죠. 1년. 아니 우리가 분위기 모르러 가면 돼요. 건강 최초로 이찬만큼 돌아오시면 선거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교통정리 최고잖아요. 딴 그렇죠. 사람들 생각 못할 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우리가 얼마나 시원하게 했습니까? 지금 이낙연이 못 나보이는 가장 큰 이유, 아니 답답한 이유가 그거예요. 비대위를 누가 맡을 거야? 이해찬 아니면 선거하면 이해찬 다 이겨요. 지는 선거 없습니다.
그 누가 봐도 민주당이 180석 만드는데 최고의 수은이에요. 사실 이번에 한 번 더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그건 당원 당규나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럼 당연히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를 하시면 민주당 그러면 공석이 돼요. 대선은 1년 남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해찬 와야죠.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건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당인데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조금 불안정해 보이진 않나요? 네. 당대표가 대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그제에서 아, 전당대회를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건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적절한 뭐 비대위가 건지. 됐건 아니면 뭐가 네. 됐건 당을 끌고 가는 리더십의 문제만 있으면 됩니다. 김종인은 당대표가 그쵸. 아니지만 아, 그쵸. 하는 식으로. 짓이 지금 당대표 가면서 워딩 던지는 것들 장난질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선수로 그때 되게 되면 정말 누가 리딩이 필요한 것인지 공정하게 개입하지 않아서 자기 사람 안 이해찬 대표가 지금 거둔 승리가 뭐냐면 공정함과 중심 잘 잡음이에요. 자기 사람 내려꽂지 않았고 그렇게 선거를 이겨왔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네,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아니, 지금 반응이죠, 약간. 아니 아니. 너무 참신.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나 혼자 여러분들 막 그 꿈꾸는 것 같죠. 다 계획이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다 계획이 네. 있으시네요. 아 진짜 제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해찬 대표의 장점은 김종인을 잘 갖고 놉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지지분들. 뭔가 박원순 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 국회에서 풀면 돼요. 가장 존재감 없는 인간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조문정국이고 좀 시국이 저쪽에서는 계속 이걸로 네.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물건을 얻을 텐데 결국은 일하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내년 어떤 선거가 와도 저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만 우리가 센 걸 몰라요. 맨날 우리만 약한 줄 알고 누가 공격하면 조중동 때문에 벌벌벌 떨고 미래통합당이 몇 개 공격하고 검찰이 공격하면 민주진영 어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주변이나 대통령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센 사람들이에요. 세니까 4연승하고 세니까 박근혜 끌어냈고 세니까 정권 교체했고 지방 권력 교체했고 입법 권력도 교체했습니다. 우리만 우리가 센지를 몰라요. 네.